파리는 벌써 지금 크리스마스 데코에 나섰어요. 저는 생일이라고 챙기는 날이 1년에 두 번 있는데요. 음력, 양력 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히 뭐 엄청난 걸 하진 않는데 그 중에 하루가 오늘이고요. 아우노가 같이 저녁 먹을 식당 예약해서 거기로 갑니다. 오텔드빌 근처이고요. 엄청 맛있는 프랑스 식당이라고 해요. 전 지금 어둠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이 없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와. 이제 메트로를 타는데 아우노가 지금 벌써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빨리 갈래야 빨리 갈 순 없겠지만 한 15분 정도면 도착하니까 좀만 기다리렴. 이제 메트로 탔어요. 오늘만 이 자리 한 세 번째 앉는 것 같은데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 오늘 돌아올 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따가 또 앉아야 되잖아. 아우노가 오이쇼 앞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저희 만났어요. 시간 딱 맞게 도착했어요. 위에는 아, 전에 여기 와봤던 데구나. 저 이런 거 썼어. 맞았어요. 오이. 이 댄스라 오시. 퍼지고. 되게 오늘 뷰 sur la carte, j'étais genre ouais, ça c'est. Il avait expliqué que c'est comme des francs, c'est pas chaud. Est-ce que vous pouvez prendre un petit verre de vin? C'est pas le même, je pense. On dirait un peu Elon Musk qui fait la photo. Ça a l'air très bon. T'as vu la viande pour les rouges?허브 탕수육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먹어보려고요. 탕수육이랑 이렇게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 여기 조리 방법이 있구나. 아, 전자레인지? 좀 복잡하네요. 2분 정도? 전자레인지 돌려줍니다. 이것만 먹기 그래가지고 짜파게티도 끓이려고요. 오, 나쁘지 않은 듯. 멍째.
짠! 가자. 가자.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 맛없다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건 진짜 기본이라서 맛없을 수가 없어. 이렇게 앉아야지 내가 일을 하지. 그치? 우주가 올라와가지고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 내가 내 얼굴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 착하다. 주변이 너? 미쳤어? 미칠걸? 큰일 봐. 미쳤어? 오늘은 마그헤 느꺄나라는 오리 가슴살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진짜 자주 먹는데 소스를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확인했어요. 근데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만드는 김에 같이 레시피 공유하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감자튀김. 감자튀김은 220도에서 15분. 아, 푸 트라디셔널. 우리는 이거니까 25분 하면 되겠다. 제가 본 레시피에서 이런 비계들을 정리해 주라 그랬어요. 은근 여기 비계가 있네.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 무늬는 자기 마음인데 저는 지난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격자 무늬로 썰었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썰어볼게요. 여러분, 누가 왔게요? 지리. 안녕. 요 작은 팬으로 굽겠습니다. 일단 후라이팬 달궈질 동안 양파 썰어줄게요. 근데 원래는 에샬롯을 넣으라고 하는데 에샬롯이 지금 당장 집에 없으니까 엄청 얇게 썰어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대로. 잘 안 보이네요. 기름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소금이랑 후추를 쳐준 다음에, 와우. 양파가 다 볶아졌습니다. 얘 꿀이랑 발사믹 넣어줄 거예요. 깜짝이야.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오리고기도 이런 걸 약간 호재라고 하는데 이렇게 덜 익혀서 먹더라고요. 우리는 닭 생각하면 조류는 뭔가 다 익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는 또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뽀삐 선생님, 무슨 냄새 맡아요 우리 애기? 저희 와인도 마시려고요. 뽀야맨의 루프또 맴 세트. 진짜 오랜만에 이 진짜 코르크가 나왔어요. 요것이 제가 만든 소스예요. 저희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뺏띠. 찐. 무서워. 뺏길까봐 너무 무서워. 침 흘린 거 좀 봐.
수란도 만들어서 넣었어요. 이거는 내 거. 나는 국물 좋아해서 국물 많이 넣고 아우노는 건더기 많이 줬어요. 국 만드느라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반찬은 젓갈로 할게요. 본나 뺏띠. 저희 지금 6호선 타러 가는 길이에요.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어제 아훈호가 저한테 갑자기 내일 산부자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산부자에 가고 싶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딱히 아는 한식당은 없는데 그냥 산부자 이름이 생각났다고 하길래 그러면은 산부자 말고 우리 둘이 같이 간 적은 없기 때문에 늘 가고 싶었던 보배에 짜장면 짬뽕이랑 탕수육 먹으러 가자고 해서 친구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점심 먹을 거예요. 이게 레스토랑 여긴데 우리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구나.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파리는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안녕. 식당 앞에 거의 다 왔어요. 친구는 아직 오고 있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맛있다. 근데 남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지. 짬뽕이 나왔습니다. 대박? 지금 파리 주말이어서 사람이 엄청 많고요. 진짜 날씨는 그냥 돌아다니기에 너무너무 좋은 날씨고 뭔가 가을가을하고 날씨도 좋고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진짜 옛날에 파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코로나 같은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이렇게 마스크 쓴 사람. 조그만한 화분 샀는데 세 개 사면 하나 더 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샀어요. 가자. 오세요. 지금 화분 사고 그냥 집에 가려고 하다가 노을진 에펠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가고 있어요. 완전 사람 엄청 많아. 와, 저희 너무 예쁜 애플 사진 다 찍고 이제 집에 갑니다. 가서 빨리 쉬어야지. 근데 진짜 주말 저녁이라 사람 정말 많네요. 정말 너무 조용했었는데 이렇게 저녁에 활기찬 거 보니까 좀 약간 적응 안 돼요.
전 이제 집에 와서 옷 갈아입었어요. 이거는 스파티 필름. 조그만한 애들 3개를 샀는데 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3가지. 잘 안 보이죠? 왜만? 아탕. 아 oui. Mais j'ai pensé c'est quoi des brochettes de bœuf? Oui, peut-être ça c'est tout petit, il y a 4 mais ça c'est beaucoup, ça c'est tout, je pense. C'est pour ça que j'ai demandé si tu veux. Ah les brochettes en plus, toujours bon, il y en a assez. 오늘 저녁은 저는 치라시 스시. 얘는 이거 이렇게 세트 이렇게 주문했어요. 저기요. 저기 C'est à cause de la Corée maintenant que je fais ça. Tu te souviens finalement? Ouais, c'est bon. En fait, j'aimais pas parce que je mangeais de la mauvaise sauce. Ça ouvre pas bien, fais attention. Ouais, ouais. C'est sucré, je pense. Ouais, c'est sucré. 각자 뭔가 하나씩 주문하고 모자랄 것 같아서 이것도 추가로 주문했어요. Bon appétit. Il est au wasabi. Wasabi, il y a pas. Il y en a pas? Téléphone. 안 내려와. 내려와 그래. 어 미미 왜 거기 있었어? 미미야 보고 싶었어.